앞에서 우시는 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두 번째 스윙 투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7년도에 공연을 하고 지금도 느끼는 바는 역시 스윙 투어는 스윙 투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너무 즐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저희가 4월 25일에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꽤 긴 기간이죠. 오늘까지 총 몇 회를 한지 아세요? 123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뭐 더블인데 우리 원캐스팅으로 고생하시는 큰 사고 없이 또 큰 탈 없이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24명이거든요. 그리고 120여 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우리 오늘 또 모실 분들이 있으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파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신춘수 대표님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게스트 조성우 씨, 옥주현 씨, 이승환 씨, 김주현 씨. 반갑습니다. 역시 사복이 틀리네요. 우리 먼저 대표님부터 소감을 좀. 연습과 공연 5개월에 오늘이 마지막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신 강연을 되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네트드 프로덕션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덕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덕션에 좋은 연기로 생명을 불러넣어준 연기자분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해 너무 아쉽지만 좋은 인품으로 스마트한 연출을 해주신 에릭 셰퍼 그리고 함께 해주신 크리프틴 스텝 그리고 어려운 작품을 잘 해석하고 전달해준 원미솔 음악감독 김효진 협력 연출 그리고 김수빈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전에서 했지만 오디 제작팀에 또 이번 프로덕션에 늘 뒤에서 중심을 잡아준 조정만 제작 PD 김가영 매니저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원래 주인공들 가장 늦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스윙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가희 씨, 강민욱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민호 씨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카메라 많은 줄 알았으면 분장이라도 고친다고. 저는요, 시체를 3개월 동안 끄느라 빨리 끝나기만 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이렇게 또 끝난다 그러니까 되게 서운하네요.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뜻밖의 역할을 만나서 3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작품 만나서 좋은 경험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대에서도 즐거웠지만 저희 무대 뒤에서도 정말 정말 행복한 공연이었거든요. 컴퍼니 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나머지 저희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합이 좋았어서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제가 언제 주연 언니하고 더블을 해보겠어요.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유도 씨랑 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대 안팎으로 행복을,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거고요. 무대를 이렇게 계속 공연을 이런 무대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별이 와서 가장 아쉽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배우들이 되게 많이 울고 있어요, 뒤에서. 그만큼 저희 연습 때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앙상블 9명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냐고. 모든 배우들이 다 연습하고 이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헤어짐을 이제 맞이해야 되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까 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모든 배우들이 또 이제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또 객석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원미솔 감독님과 우리 또 수현조 감독님 또 성경씨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 The One Orchestra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이제 마이크 잠깐 열어줄 수 있죠? 앙상블들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 새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키가 커서 조금 눈을 띄었던 예,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스윗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기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문을 감독 나왔습니다. 저는 막내고요. 이 공연을 하면서 너무 얻은 게 많은 것 같고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서 감사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만 매 순간 이 무대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환호와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형범입니다. 123회 동안 제가 감히 토드에게 면도를 받으면서 면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저희 엘리언 출임과 저희 오디 컴퍼니티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앙상블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관객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또 다른 좋은 배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카락을 한 번도 펴지 못한 포부 역을 맡은 이용규입니다. 죽기만 해서 아, 저희 스위트 공연을 그리고 저희 배우들을 양산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서영주 선배님의 소감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요, 목소리 좋은 거 알아요. 농담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해 주시면서 저희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요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 옆 테이블에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두 분이 한 80 좀 넘은 것 같으신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청기를 사셨는데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봐, 나 이번에 보청기 샀어. 아, 잘 들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아, 그래, 알아서 사야 되는데 그 얼마야? 그 보청기 끼신 분이 12시. 좀 늦으시군요. 네. 보청기를 끼셨는데 이러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셔서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잠깐 카드 좀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나머지 배역들을 짧게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둘기역을 맡은 서승원입니다. 런던의 조그만 가게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매우 감사했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더 예민하신 판사님 모시느라고 행복했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아, 정말 너무 아쉬워서 딱 100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정말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아카레이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영광스러운 지난 시간들이었고요. 또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길게 여운이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리아스 역할을 맡았던 김성철입니다. 제가 8월에 발을 다쳐서 한 해차 공연을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모든 배우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비아스 역을 맡았던 이승원입니다. 좀 울컥했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꾸준히 많은 관심과 사랑 보여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웠던 것은 면도거품을 어떻게 빨리 섞을까 그 고음이 힘들지 않을까 그거보다 제일 두려웠던 게 그 나무 상자에 갇히는 거였는데요. 예, 제가 따져봤더니 그게 나무 상자가 총 4059분을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13회. 근데 뭐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던 뭐 어려운 곡을 냈던 간에 정말 이 작품으로 제가 정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어느 정도 또
몰랐던 분들도 저를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신준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천지 음악 감독님, 원미설 음악 감독님께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연기 스승님인 조승우 배우한테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스윙 그리고 거지의 커버 김가희입니다. 제가 좀 오늘 들으셨는데 제가 좀처럼 무대 설 일이 많지 않아서 오늘 좀 열심히 꾸며봤고요. 모든 상황들이 안팎으로 이렇게 조화가 잘 됐던 팀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제가 많이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지켜보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이 팀에 좋게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앙상블 특히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의 강민욱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큰 사고가 없어서 저랑 누나가 무대에 많이 서지 못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멋진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작품과 또 멋진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소니 역할을 맡았던 윤소입니다. 네, 스윙이 토드라는 작품 하나로 저희가 무대 위에서 그리고 밖에서 너무 사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123회라는 공연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대를 가득 채워주신 감독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배우들 다 인사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말 말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일잔하러 가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오디 컴퍼니, 롯데 엔터테인먼트, 에이리스트, SBS, 한국투자파트너, 스크립 서비스, 오픈 리그, 샤롯데 시어들,